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꼭 여러분이 연말 연시 보내면서 도전받아야 할 두 가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첫째, 성경을 한번 쫙 읽고 새해를 맞이하자. 쫙 읽으면 3일이면 읽은 사람이 있고요, 일주일, 열흘, 늦어도 한 달이면 안 봐서 그러지 보면 충분히 봅니다. 하루 30장씩만 보면 한 달이고 뒷다 읽으면 3, 4일이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꼭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래서 성경 일독하고 그 다음에 꼭 한 분 전도하신 분은 저한테 이름을 적어내 주시면 제가 신기하게 깜짝 놀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못 주고요, 그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엔 다른 선물 줄게요.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봅시다. 제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어디 읽어가고 있냐면 벌써 사사기 끝나가고 있어요. 놀래지도 않네. 그냥 우리 5분 통독은 그렇게 하면 1년 읽어야 돼. 1년 한번 읽으려면 뒷다 읽으면 한 보름, 한 달에 빨리 안 해도 일주일 안 해도. 그래서 올 지나가기 전에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 안 주면 제가 하자고 하겠어요. 어때요? 에? 에.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누군들 온전한 사람이 있겠는가? 사람이 누군들 다 의로운 사람이 있겠는가? 지금 본문에 나온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넣었던 그런 못된 짓 했던 사람이고요, 다윗도 범죄했던 사람이고요, 노아도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호딱 벗었던 사람이고요,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잘못한 한 사건, 한 실수가 그의 삶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오늘 여러분도 꼭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꼭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잘못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빠져나와서 더 아름답게, 더 좋게.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또 깨달은 건데요,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것보다 실수 딛고 일어서면요 아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실수 딛고 일어서면 안 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시작. 저는 뭐 말만 하면 멍언요 그냥. 자,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한번 올려봐요. 실수를 딛고 일어서면 안 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시작. 그러니까 실수에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뭐 하자? 딛고 일어서자. 아, 너무 길었어요? 그러면 줄여볼게. 실수를 딛고 일어서자. 시작. 이거는 실화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먹고 자고 아무런 자기 삶의 인식도 없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의 하루에 살아온 삶을 써보았습니다. 기록해봤습니다. 일기 쓰듯이. 그 일기 기록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냥 매일 살 때는 자기를 못 봤는데 자기 살아온 삶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 삶의 변화가 들어간 게 책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막 읽었습니다. 두 번째 삶에 들어간 게 그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느낀 거, 마음속에 생긴 거, 느낀 거 다 써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훌륭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뭐를 써라? 다네.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구만. 일기를 써라. 일기를 써라.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 3년 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다 썼습니다. 대한민국 창군 이래에 장교가 아니고 사병이 입대 날부터 제대된 날까지 일기 쓴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그때는 일기 쓰면 법에 걸려요. 그러더라고. 일기 쓰면은 깜빵 간다고. 선생님의 가르침과 고참의 가르침이 부딪힐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몰래 다 썼어요. 책이 수십 권이에요. 그 일기가 쓴 책이 수십 권이에요. 거기 보면요, 누가 다 몇 대 때리고 누가 다 몇 대 때리고 다 나옵니다. 내가 다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그놈 이름 계급 다 써놨어요 내가.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좀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가면요, 우리 군대 선배든 동기든 후배든 막 나와서 인사해요. 그런데요, 안 나타나는 인간이 있어요. 나 때린 놈들은 안 나타나대. 그 신기하게. 아, 그 참 신기해요. 나는요, 때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감히 장경동을 때리신 훌륭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가장 성경에 적합하게 살게 하신 분, 군대 생활할 때 나 때린 분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거 순종할 수 있는 곳은 내가 알기로 지구상에 군대밖에 없어. 지금은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보답니다. 군대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성경대로 살았던 곳, 그게 군대 생활이었는데, 이분들이 나타나면 제가 막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은데 나타나지를 않네. 그러니까 자기도 나를 때린 걸 아나 봐. 자,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세상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전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왜? 뭐해라? 기록해라.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라. 오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언제요? 모세 때요. 모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입니다. 4000년 전이 아브라함 때고, 5000년 전이 노아 때고, 6000년 전이 아담 때고, 3000년 전이 다윗 때고, 2000년 전이 예수님 때고, 우리는 요새고,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기록해라. 가만 있어봐. 3500년 전을 우리나라로 오면 누구 때요? 우리나라로 오면 나라의 근거도 역사는 있는데 나라의 근거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도 기록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말고 애굽도 이미 기록이 있더라니까. 애굽도 출애굽기 5장 6절입니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간역자들과 패장들이라 이 말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 패장이라는 말이, 이 패장이라는 말이 쇼테르라는 말인데 쓰다는 뜻의 서기관, 감독관, 행정관.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에도 기록이 있었으니 이것이 상형문자로 발견되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도 기록을 명령하셨구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느낌이 오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다는 아니지만 만약에 저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안 해놨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금 알겠냐 그 말이요. 다 얘기가 가다 끝났죠. 뭐가 있어서, 기록이 있어서 이대로 알지. 전해고 전하고 전했으면은 몰라, 그냥 진짜인지 나도 그냥 들었어 하고 말했을 거야. 기록이 딱 있으니까. 정말 이 요한의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다 알 수 있었을까? 아, 기록이 중요하구나. 아, 일기가 중요하구나. 아, 기록이 중요하구나. 시작. 그렇지. 자, 유튜브 팀은 또 그렇게 올려보세요. 아, 기록이 중요하구나. 시작. 그런데 저는 그 기록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삶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데 생각을 기록하자는 겁니다. 삶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기록은 더 중요하다. 왜냐? 하루의 삶도 일기로 남겨놓지만 그보다 더 순위 있는 것이 생각과 마음의 기록인데, 왜냐하면 삶은 이미 살아버린 것이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살아버렸으니까. 그러나 생각과 마음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으니까 삶을 기록하기 전에 생각을 기록하자. 시작. 여러분, 건물을 짓는 설계도에서 고치는 것이 쉬워,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게 쉬워?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건물을 뜯어 고치려면 힘들잖아. 돈도 많이 들고. 설계 고치는 건 쉬워. 그냥 지우고 그려만 넣으면 돼. 아, 그렇지? 설계도는 종이로 고치면 되지만 건물을 뜯어 고쳐야 되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흔적이 남잖아. 예, 여러분, 의사도요 종류가 있어요. 몸을 약과 수술로 고치는 의사가 있고요, 몸을 음식과 운동으로 고치는 의사가 있고요, 몸을 마음과 정신으로 고치는 의사가 있고요, 몸을 영적으로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 의사가 바로 예수님인 거 아세요? 누가복음 4장 40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라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영적으로 고치고, 요즘에 의사들은 병은요 심리적으로 고치고, 어떤 의사는요 음식과 운동으로 고치고, 어떤 의사는요 딛다가 그냥 잘라내서 고치고, 수술을 해서 고치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양하듯이.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3장 31절 가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 여기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뭐를 낫게 하다가, 병을 낫게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영적으로 고쳤다. 지금 영적까지는 의사들은 몰라요. 왜? 예수 믿는 의사는 아는데 일반 의사는 몰라. 그러나 마음까지는 알아. 그랬어요. 의사들도 별별 시험을 다 합니다. 자, 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한쪽 그룹은 치료만 했어요. 한쪽 그룹은 치료해놓고 정신치료를 했어요. 다 무슨 줄로 믿으세요? 지금 먹은 약이요 들어가가지고 당신 암을 막 다 태워 죽이네. 아, 할렐루야, 다 태워 죽이네. 상상하세요. 아, 태워 죽이네. 아, 태워 죽이네. 다 탔네. 따라서 하세요. 암이 다 탔다. 암이 다 나섰다. 그렇게 했던 이쪽이 훨씬 더 잘 낫더래. 놔둔 약만 먹은 환자보다 저
정신을 그렇게 고쳐놓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났더라는 거요. 아,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그런 분들에게 꼭 정신적인 위안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 일리가 있는 말이요. 성경에도 이런 말 있잖아. 네 믿음대로. 그 말을 바꾸면 네 바람대로 될지어다. 시작. 그러니까 네가 죽기를 바라면 죽은 것이고 네가 살기를 바라면, 근데 그것이 의학,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니까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콱 죽더라도 그냥 나는 다 나섰어, 다 나섰어. 그리고 살다가 살아버려. 목사님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면 안 죽냐? 나는 죽어 죽어 그러다가 죽으면 4번, 나는 살아 살아 그러다가 살면 1번, 나는 살아 나는 죽어 그러다 살면 2등, 나는 살아 그러다 죽으면 3등. 자, 네 박자 나왔네. 시작. 살다, 산다고 그러다가 살면 1등, 죽는다고 했는데 살면 2등, 산다고 그랬는데 죽으면 3등, 죽는다고 그러다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최소 산다고 하면 1번 아니면 3번이잖아. 죽는다면 2번 아니면 4번이고. 그런 걸 레벨이 다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딛다가 뭐 했다고? 에? 그럼.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게 참 이게 체험이 다양한데요. 어떤 분이요, 몸이 안 나니까 병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근데 또 성경을 보다가 이 말이 확 꽂혔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계속 1000번, 2000번, 10000번 막 계속 하니까 어느 날 나섰네. 확신이 확 오더래. 나섰대요. 그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신으로 고친 분이 아니라 뭘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심리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이 말이 제가 이렇게 자꾸 살아갈수록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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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분은 거의 마음이 아픈 분이에요.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아픈 분이야. 근데 마음이 아프다고는 안 하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 물 마실 때도, 물 마실 때도 그냥 마시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고? 어? 사랑을 하고. 아, 물아 사랑해, I love you.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너를 밖에 둘 수 없어, 빨리 들어와. 옳지. 그렇게 하고 먹으리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면 이 물이 육각형으로 다 바뀐다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계속 그렇게 마르면 우리 몸의 모든 수분이 육각형으로 바뀌면 저항력이 강해져서 내성이 강해져서 암도 이겨낸다 그 얘기요. 자, 이제 생각 일기와 행동 일기가 어떻게 다른지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26장 14절을 보세요. 자, 아, 좋은 구절이 아니니까 제가 십자가를 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걸 만약에 가롯 유다가 일기를 썼다면, 내가 오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 넘겨주기라고 은 30을 받았다. 돈을 그래서 꼬불쳐놨다. 그런데 유다는 일기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쓰죠. 왜? 괴롭거든. 그 못된 짓을 일기로 쓰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괴로움이 유익될 수도 있다는 거. 안 괴롭고 잘 되면 1등, 괴롭고 잘 되면 2등, 안 괴로운데 잘못되면 3등, 괴롭고 안 되면 4등. 시킬 줄 알았지. 가롯 유다는 아마 4번일 겁니다. 괴롭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써. 일기 안 쓰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괴로우니까 안 쓰는 거예요. 왜? 사는 것이 괴로운데 그걸 굳이 써가면서 또 괴롭게 하냐 말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너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한번 써봐. 자, 이것이 행동기록, 행동일기라면 생각일기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저 말씀을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유다가 오늘 우리 교인이었다면 일기를 쓰겠죠. 신기하다. 오늘은 희한한 생각이 든다. 어찌 내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이 들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할까? 이 생각에서 고치면 쉽잖아요. 행동에서 고치기에는 이미 한 템포가 늦었고, 생각에서 고치면 이미 한 템포가 빠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해결해도 아무 상처가 남지 않을 텐데, 결국 유다는, 유다의 평생에 아쉬움이 있다면 중문교회 안 다닌 거요. 아니야, 장목사님 설교를 안 들은 거야. 제 설교 들었으면 유다는 10번 빠져나왔어요. 생각의 일기를 쓰고 행동의 일기를 쓰고 절대 자살하지 말라고 제가 그 한 설교를 들었다면,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가보세요. 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혹시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요즘에 자꾸 사건 속에 이 비슷한 패턴이 보여지지 않냐, 그 말이죠. 어찌 보면 같이 해놓고 네가 책임져라, 공모해놓고 네가 책임져라, 우리가 선거 똑같지 않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패턴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네가 책임져라. 거기서 유다가 자살한 거야. 지금도 자살하고 지금도 네가 책임져라. 아우, 신기하네. 아니 금방 느낌이 확 오지 않아 이렇게? 아니 내 말이 틀릴지 맞을지 나도 모르지만 관계자들은 아실 거 아니오. 같이 해놓고 네가 책임져라.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자괴감, 그 모멸감, 그래서 그냥 자살로 끝내버리는. 그냥 한번 돌아다 보자.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살아날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죄는 죄는 죄지만 세상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죄는 아니잖아요. 세상 법이 생각도 재판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생각도 재판하면 그 생각 속에 판사 죽여. 그 생각 속에 검사 죽이고. 그렇잖아. 아, 생각이야 뭔 생각은 못하겠어. 마태복음 5장 27절을 가보면,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냐. 자, 이것이 행동일기와 마음일기가 다르다. 그게 지금 드러나는 거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둘이 같지만 세상 재판에 설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아, 이런 말도 있다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하되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그러니까 생각은 안 좋아도 말만 안 내보내면 그래도 심판은 모면하는구나, 저 구절로 보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으로만 예수 팔았고 행동으로 안 팔았으면 그 사단은 안 났다는 거지. 그런데 생각으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니까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 누구 팔고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생각에서 고치자. 그렇지, 시작. 그렇지, 그렇지. 생각을 고치려면 생각을 뭘 해봐야 돼? 기록해봐. 그런데 힌트 하나 또 줄게. 언제 생각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해. 자고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쓰세요. 어? 잠자리 딱 찼지 일어나는 순간 무릎 꿇고 그냥 침대든 어디든 막
기도하고 그때 오는 생각을 막 적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말을 고치려면 말을 고치기 전에 생각을 고치자 이겁니다. 자, 다시 이제 하와로 가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거를 이제 일기로 쓰자면 드디어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나만 먹고 말 걸 우리 신랑도 주었더니 우리 신랑도 먹었다. 이게 일기요. 일기. 그런데 요때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인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아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저때까지만 해도 생각의 단계고 말의 단계였어요. 아직은 뭐는 안 했어. 그걸 써보는 거야. 오늘 또 동산 중앙에 선악가 있는 곳에 갔다가 뱀을 만났다. 이상하게 뱀을 볼 때마다 약간 오싹해진다. 그랬더니 그 뱀이 날 보고 선악가를 먹으라고 나를 꼬드켰다. 갈등이 느껴진다. 먹을까 말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돌아왔다. 이렇게 계속 썼으면, 그리고 여보, 왜? 내 일기 좀 한번 봐봐. 라고 내후간이 읽었다면, 에이, 가지 마! 시킬 수도 있잖아. 일기가 생각의 기록이 인류를 살릴 뻔했네. 생각의 기록이 인류를 살릴 뻔했네.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생각의 기록이 가족을, 생각의 기록이 교회를, 생각의 기록이 나를 살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의 기록 속에서 출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사각인지 나의 자각인지. 자, 다시 사울 왕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거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헤마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 왕의 지시와 도에게 실행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인데 물론 이 후에라도 회개하면 되기는 합니다. 너무 큰 상처가 남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사울 왕이 중문교회를 다니고 제 설교를 듣고 생각일기를 썼다면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내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들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저때 이런 마음과 생각을 사울이 기록으로 써봤다면 아, 내게 어찌 이런 생각이 들까? 다윗이 자꾸 눈에 거슬려서 저거 죽였으면 싶으네?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까? 라고 마음의 일기를 썼더라면 이 생각과 마음에서 회개하고 정리했다면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마음의 소스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에 쏟는 악신이다.
시작. 그래서 부처님이 108번뇌를 하는 그 소스가 악신이었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 그 앞에 두 번 비하였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자, 다시 네 박자로 만들어 볼게요. 기록하고 막아내면 1등, 기록 안 하고 막아내면 2등, 기록하고도 막아내지 못하면 3등, 기록 안 하고 막아내지 못하면 4등. 시작!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빠져 있으면 자기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보이면 이단에 빠져 있겠습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보입니까? 나와야 보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이단에 빠졌었네. 나와야 보여. 안에서는 안 보여. 바람난 사람이 자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그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쳤었구나 하는 것이.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말씀 더 보실까요? 민수기 33장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걸 다 뭘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하나 품으세요. 내 삶을 기록해서 평생 내가 소설 한 거는 남기고 가리라.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근데 목사님 누가 읽었어요? 안 읽으면 어때요? 그냥 하나 남겨놓으면 되지. 어차피 하늘나라에는 다 써 있어. 그러니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소설을 쓰려고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 말이야. 지금 그냥 살면 삼류소설이야. 쓰면은 인류돼야. 에이? 그렇지. 내 인생에 내가 책 한 권은 남기고 간다. 옳지. 시작. 아이고, 목사님, 나는 삶이 시원찮아요. 삶은 시원찮으면 어때요? 생각이라도 훌륭하면 되지. 누가 삶 쓰지야 지금? 생각은 어차피 소설이요. 에이? 그러니까 삶은 안 훌륭하더라도 뭐래도 훌륭하면 돼요. 그럼 그냥 생각이라도 얼마든 생각은 얼마든지 훌륭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에이, 에이, 그냥 내가 막 전도를 막 한 만 명 해놓고 막 교회 한 백 개 짓고 그냥 그렇게 소설을 써. 여호수아 24장 2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뭐하고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나무 아래 세웠다. 아마 모세만 쓴 게 아니고 누구도 썼어? 아이고, 확실히 훌륭한 사람들은 계열도 훌륭하네. 아, 그러니까 나도 쓰니까 나는 지금 무슨 계열이요? 모세 계열이네.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이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냈다. 이야. 열왕기상 11장 41절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희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야. 왜? 저거를 우리 한국말로 조선 실록이라, 왕의 실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왕이니까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개인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이것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기록되고 있다는 게 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와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어차피 하늘나라 책에 다 써있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 심판을 받느네.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인간의 약점은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같이 안다고 하는 귀신은 알으니까 좋을까요? 신기한 것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가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자, 앞길이 암담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앞날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요셉을 죽였다고 형제들이 속였을 때에는 그 슬픔을 당한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창세기 37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 아비에게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걸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하매 아비가 그걸 알아보가는 내 아들의 옷이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굴급에 허리를 얻고 오랫도록 아들을 애통하니 그죠? 세상에 이때 야곱의 고통은 죽음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힘들 때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 아들들이 거짓말 친 거야. 네 아들 요셉 안 죽었어. 좀 있으면 총리 돼서 연락 올 거다. 울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하잖아.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계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알아냈어. 알아냈어. 이 한순간을 위해서. 창세기 46장 2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 가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46장 29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 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이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저 엄청난 기쁨의 감격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고통을 좀 견디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삶을 적용하세요. 오늘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어마어마한 기쁨의 감격을 주려고 지금 농축시키고 있는 거요.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항상 나타나서 말씀해 줬잖아. 어려울 때마다. 근데 왜 요셉이 죽은 건 말을 안 해가지고 나로 알고 내가 자라니 죽는 게 그 슬픔을 위로하지 않고 놔뒀을까? 이 슬픔을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요셉 만날 때 다 알아서 기쁠 일이 없잖냐. 여러분 아무리 인생도요 좀 드라마 같은 면도 있어야지. 그렇잖아. 다 알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어? 나는 다 하나님 알려줬어. 나는 97살에 죽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너 죽어도 안 죽어. 97살에 죽는다 그랬어. 아니 여러분 본 영화 보면 재밌어? 에? 본 영화 보면 재밌냐고. 다 알면 야 진짜 영화 잘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엄청 스릴 있고 재밌는데 두 번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미래를 안 알려주시냐? 스릴 있게 살게 하시려고. 어? 아이고 목사님 스릴이 있어야지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것도 스릴이요. 아!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어느 날 내게 임할 그 감격의 순간을 위해서구나. 그것이 땅에서의 고통이 하늘에서의 기쁨을 위해서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세상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 예수님도 저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땅의 고통을 견디셨구나.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양면이 있고 네박자가 있는 게, 땅이 너무 좋으면 하늘과도 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지구상에 사는 곳 중에 아주 좋은 곳 중에 하나가 하와이인데요, 하와이 사람들이 천국을 갔대요. 하와이 사람 천국을 가니까 전부 하와이 출신들은 쇠고랑으로 발을 묶어놨더랴. 그래서 왜 이래요? 전국에서 그랬더니 도로 하와이로 간다고 그래서 못 가게 묶어놨대야. 뻥이요. 근데 일리가 있는 뻥이요. 여러분, 솔직하게 땅이 너무 좋으면 하늘 가서도 땅에 미련이 남지 않겠어? 그냥 지긋지긋하게 끝내야 저쪽이 낫지 않겠어? 아, 하나님이 땅에 미련을, 그냥 미련을 없애게 하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박죠. 땅도 좋고 하늘도 좋으면 1등, 땅은 안 좋아도 하늘이 좋으면 2등, 땅은 좋은데 하늘이 안 좋으면 3등, 땅도 안 좋고 하늘도 안 좋으면 4등. 시작. 지금 계속 왜 내가 시켜보냐면, 내박자 빨리빨리 만드는 숙달을 해가지고 인생을 내박자로, 내박자로 이렇게. 그래, 그래. 사도 바울이 왜 하늘나라 가고 싶었게요? 땅이 힘들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땅이 너무 좋은 분들은요, 일본은 괜찮은데 땅은 좋은데 하늘은 안 좋으면 지옥 같다는 말이요. 3번이요.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땅도 힘들고 하늘도 힘들면 그건 지옥이요. 그게 4번이요. 여러분은 몇 번이요? 1번, 2번도 괜찮다 그 얘기요. 가지끝이 가지끝이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겠냐. 아파봐야 얼마나. 나이 이제 70, 80 넘으신 분들은요, 이제 아파봐야 1, 20년밖에 안 남았어. 가지끝. 그냥 살아. 그냥. 그것도 버텨가면서. 그것도 아픈 것도요, 하나 내가 가르쳐드릴까? 천국 가면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 아픈 것도 즐겨버려. 오, 이 아픔. 천국 가면 영원히 아파볼 수 없는 이 아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훨씬 통증이 줄어든다니까. 아, 예수님도 그러시고 야곱도 요셉도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오늘부터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트를 가까이 곁에 두고 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겨보십시오. 그렇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기록 속에 답이 있었고, 그 기록 속에 예언이 있었고, 그 기록 속에 우환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기록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었으니 이제 이후로의 삶은 얼마든지 기록 경험을 통해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같은 생각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담배 쪽 빨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에? 어떤 고민스러운 문제로 가부치 어째 우리 가부치 기도하다가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하고 딱 같아요? 출발 소스가 달라. 담배 피우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거의 사각일 확률이 많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생각일 확률이 높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세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생각이요, 담배 연기 피우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사각일지인데, 여러분의 자각이 기록된 생각을 쫓아 살아.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건강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절반은요, 그냥 살만 바꾸면 다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몰라서 그래요. 음식 바꾸고 마음 바꾸고 삶을 바꿔보세요. 그냥 다 났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잘못됐다는 건 잘못 살았다 그 말이요. 아니 솔직하게 그냥 살쪘다 그 말은 많이 먹었다. 아 목사님 많이 안 먹어도 살쪄요. 부었다 그 말이요.
근데 왜 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안 찐데 엄청 운동해서 살을 쪽 뺐다 그 말이요. 체질적 요소도 있지만 삶에 에너지를 다 써보세요. 에너지를. 에너지를. 그 뭐 먹방이라고 왜 있지? 먹방. 어휴, 그게 사람 밥입니까? 소밥이지. 어마어마하게 먹어. 그런데 날씬해.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도 그렇게 많이 먹고 날씬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8시간 운동해요. 그는 빼내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국가대표 뚱뚱한 선수 있어요? 먹는 건 엄청 먹어요. 그렇게 뛰니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먹고 운동 안 하든지 많이 먹고 운동하든지 조금 먹고 운동하든지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든지 내 박자 딱 나오네.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아, 나 진짜 우리 엄마를 나는 봤잖아. 우리 엄마는요 막 어마하게 잘 먹어요. 아유 막 풍성해요. 그리고 딱 잡수고 발로 상을 쭉 밀어요 이렇게. 그리고 누워요. 그러니까 날씬하기가 어렵겠다. 내가 그때 지금 같았으면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잡수든지 많이 잡수든지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그랬다면 좀 더 건강하게 사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도 이제 생각을 쓸겨 안 쓸겨? 응? 하여튼 이제 만나면 내가 물어볼 거 이제 생각 쓰고 있어요? 네. 생각 쓰고 있지요? 네. 이리야 생각 쓰고 있어요. 발전기금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3500년 전 모세에게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무슨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은 아닐지라도 내 삶 기록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록으로 이겨내고 기록으로 막아내고 기록으로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